네,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슈나 기업을 집중 분석하는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새해 첫 시간인데요. 2차 전지, 뭐 반도체 얘기도 했고 기대가 있지만 2차 전지도 궁금하실 거예요. 2차 전지 전망하고요. 또 소재 업종 가운데 금양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 센터 이화진 과장님, 정경민 변리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반도체가 더 주도주로서 좀 떠오르고 있지만 2차 전지도 사실 궁금하고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2차 전지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연휴 때도 이제 양극재 관련 수출량 데이터가 나오긴 했었지만은 계속 꾸준하게 지금 부진세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월 대비해서도 계속 40% 정도 계속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물론 북미 쪽 전기차 시장은 계속 성장세에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도 한 60%에서 한 40% 정도 성장률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업황이 언제 되살아 하냐가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해 하반기, 작년 하반기 때 워낙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만큼 상반기에 올랐던 부분들을 일부분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되돌림 구간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양에 이제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실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변리사님, 뭐 금양은 많이 알고 있지만 또 사실은 설명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어떤 기업인지 소개 좀 다시 해주시겠어요? 네, 1955년도에 이제 설립된 회사고요. 이제 화학 발표제를 이제 제조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셀콤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고무, 뭐 합성 수지, 스펀지 등에 사용되는 발표제를 제조 판매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 들어서 이제 리튬 광산에 투자를 하고 2차 전지의 재료로 사용되는 수산화 리튬, 뭐 지르코늄 등의 사업으로 진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이제 매출, 영업이익 모두 발표제 쪽에서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 운동화들 다 신으시잖아요. 운동화 밑에 보면 이렇게 하얀 부분으로 고무되어 있는 거. 그게 이제 주로 대표적인 여기 금양에서 만드는 발포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네, 기존 부분에서 그리고 또 2차 전지 부분에서의 뭐 기술력이나 최근의 이슈들은 어떤 겁니까, 변리사님? 네, 발포제 쪽에서는 뭐 세계 1위이다. 뭐 기업이라는 명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유해 물질인 포름아마이드, 뭐 암모니아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발포제 뭐 개발에도 성공했다는 점에서 뭐 그 점에서 이제 유명하지만 2차 전지 쪽에서는 사실 뚜렷하게 강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원통형 리튬 2차 전지 개발을 완료하였고 우수한 시험 성적으로 확보하였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수산화리튬 가공, 양극재 청극재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요. 뭐 초미세 나노 입자를 합성할 수 있는 촉매 기술 또한 한국 과학 기술원으로부터 이전받았다. 뭐 다양한 부분에서 알려져는 있는데, 기사와 이제 사업 보고서를 살펴보면은 이제 2170 원통형 배터리를 전동 공구, 뭐 킥보드, 자전거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 쪽으로 200만 세를 만든다고 하였다가 최근에 돌연 갑자기 이제 3억 세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밝힌 바 있거든요. 근데 그냥 금양의 배터리 용량을 이제 공시를 보면은 1950mAh 시 정도거든요. 현재 삼성 SDI가 20년 전에 만든 1865 배터리가 이제 2200인 걸 수준을 감안하고 현재 동일한 사이즈 2170 배터리가 4800, 4900mAh 시 정도 나오는 걸 살펴보자면은 기술력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개발 비용도 이제 1년에 15억 정도, 매출액 대비 0.7%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금양에 관한 최근 이슈들을 좀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원통형 배터리 제조 관련된 얘기 하셨고, 소재하고 원통형 배터리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지난번에 부산 쪽인가요? 공장 착공도 했었는데,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일 텐데 투자 상황이라든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재무 상황은 어떨까요, 과장님? 네, 지금 2022년을 제외하고는 지금 3개년 정도 지금 적자인 상황이고, 물론 이번 2023년도 아마 적자가 될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콩고나 특히 이제 몽골 쪽에 이제 리튬 사업 채굴 사업을 위해서 뭐 어느 정도 몽골에 있는 회사 이제 몽나라라든지 이 회사를 대략 280억이나 300억 정도에 대한 인수를 하면서 그만큼 비용 자체가 굉장히 조금 많이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류광지 회장 자체도 대출이 한 300억 가까이, 370억 정도 지금 대출이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만약에 지금 금량이 작년 같은 경우는 3개년에 대한 이제 영업 계획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부터는 매출이 한 4천억 정도가 나와야 되고 영업이익이 1,600억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동안 금량이 그 자금들을 끌어모았던 흐름들이 만약 내년에 올해 같은 경우가 실적이 안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크게 좀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변동성이 있는 기업이라는 건 이제 알고 계시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슈들을 보고 실적도 보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튬 쪽 소재 쪽인데요. 이건 주로 해외에서 채굴을 하겠다. 콩고 얘기가 있었고 또 몽골 얘기가 있었잖아요. 현황은 어떨까요? 이게 몽골에 있는 리튬 사업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초부터 지금 이게 실적으로 잡혀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이게 리튬 사업이라는 게 뭐 채굴을 해서 수산을 리튬으로 이제 바꾸는 이제 과정에 이제 하겠다는 건데 결국에는 만약에 지금 이게 재작년 한 4월쯤에 제가 이 회사를 IR을 다녀오긴 했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그때 4천 원 가격이었고 지금 10만 원 가격인 상태에서 물론 이미 몽골이나 콩고에 대한 이 리튬 사업에 대한 밸류 가치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충분히 적정 가치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실행 여부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 기관에서도 금년을 커버리지 하지 않은 상태이고 만약에 몽골에 대한 리튬 사업 자체가 만약에 1분기나 2분기 때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 시장에서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조금 GD 여부에 대한 얘기도 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얘기고 새롭게 나온 얘기가 미국 증시에 금양을 상장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네 그러니까 주식 예탁증서 ADR로 하겠다는 거군요. 배경과 상장이 그러면 언제쯤 되는 거고 영향은 어떨까요? 일단은 1월 12일부터 네. 이제 그 한 주당 0.25 전환 비율로 해가지고 네. 상장이 이제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ADR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에 대한 뭐 수급이나 향후의 밸류 가치에 따라서 자금에 대한 이렇게 조달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계속 꾸준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몽골이나 콩고 쪽에 대한 리튬 사업이 본격화되고 매출이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는 다른 나라나 이런 채굴 사업에 좀 더 본격적으로 증설하는 할 수 있는 전망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금량에 대한 주가들이 최근 올라왔다 좀 빠지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올해 이런 ADR 뭐 이슈나 아니면은 몽골에 대한 뭐 강산 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는 부분들이 계속 꾸준히 좀 나와줘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상장하면 그만큼 이제 사실 영향력 있는 기업이죠. 예를 들면 네. 쿠팡처럼 직상장을 하거나 국내 이제 뭐 컬리 이런 쪽도 뭐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주식 예탁증서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주식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에서 이제 발행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하는 거하고 좀 결이 다른 거고요. 네. 그 상장 여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양 특허 현황 좀 체크하고 갈까요, 변리사님? 네. 1989년부터 특허 출원을 시작을 하였고요. 총 23건에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은 한국권으로 89%를 3% 차지하고 있고요. 등록률은 86%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사 대비하여 사실 이제 특허 출원 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대부분의 특허는 발포재 관련 특허로 볼 수 있고요. 그중에서 H01M으로 시작하는 건이 두 건 있는데 이 두 건이 이제 배터리 관련 특허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관련해서 두 건 이제 등록 유지 리스트를 이제 뽑아왔는데 첫 특허는 이제 2023년도에 출원해서 동년도에 등록된 특허로서 캐소드 집 전체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캐소드 베이스의 중심부를 향해서 절곡되는 복수의 관통호를 구비해서 뭐 접지력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지지하겠다. 이런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특허도 애노드 지전체에 대한 것인데 탭 접지 날개, 뭐 하우징 날개를 구비해서 접지력을 높인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특허입니다. 따라서 두 건 모두 다 어떤 소재 관련된 특허라기보다는 그 음극과 양극의 구조에 대한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양극재 첨가제 관련해서 특허 동향을 살펴봤는데 폭발적으로 현재 지금 특허 출원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키플레이는 역시 LG화학, 삼성 SDI, 주식회사 에너지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네. 자, 과장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금양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슈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주가를 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네, 뭐 최근에 이제 뭐 ADR 발행도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KJ 인터내셔널이 이제 블락딜을 하긴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지금 유광지 회장님이 지금 380억 정도 대출을 받고 있는데 최근 KB증권 20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이걸로 신사업을 증설한다 얘기가 하고 있지만은 오늘 가장 많은 100억을 대출하고 있는 신한증권의 계약 만료일입니다. 대출 연장이 과연 될지 안 될지 여부가 제가 봤더니 이게 그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 예. 결국 KJ 인터내셔널이 최근에 블락딜에서 주식을 매각을 했다. 사실 이게 유광지
회장의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대출에 대한 이슈, 특히 3월이 되면 대부분의 상환이 만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계속 꾸준히 적자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증권사에 대한 대출 연장 이슈도 시장에서는 크게 좀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상방보다는 좀 오히려 하방이나 관망의 자세로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몽골이나 저쪽에 이제 그런 콩고 쪽에 대한 매출이 실제로 나와줘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대출에 대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켓 주민 오늘은 2차전지 시장 전망과 또 금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님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